우리가 물량이 많다고 물건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확실한 핵심적 일대를 보시는 게 포인트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69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대표님의 오래된 골수팬이고 대표님의 투자 전략에 감탄하며 다시 그 지혜를 얻고자 도움 청합니다. 말씀대로 임대주택은 5% 계속 지키고 사업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금 8억, 아내 될 사람 3억이 있어서 합쳐서 사기엔 종부세가 너무 부담되고 각각 따로 사야 될까요? 아무튼 한 채 더 매입할까 고민입니다. 도저히 방향성을 잡기 힘드네요. 조만간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과일 바구니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매매 7억에 6년째 거주 중인 신도림 4차 35평, 매매 5억에 전세 4억을 끼고 17년에 사업자 4년 등록한 기름 뉴타운 6단지 25평, 매매 4억 7천에 전세 4억 3천을 끼고 17년에 사업자 8년 등록한 관악 벽산 블루밍 33평, 그리고 현금 11억을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주택 추가 매수하는 데에는 저는 찬성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건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해가 되지 않는 상품을 취득하셔야 되고 지금의 이 몸짓을 좀 줄이시는 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일대가 신도림 4차 아파트입니다. 워낙 입지가 좋죠. 신도림역 바로 초역세권 위치하고 있고 홈플러스 바로 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좋은 아파트지만 이제 어느덧 연식이 약 20년 차가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는 목적으로 좀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는 기름역 일대에 있는 기름 뉴타운 6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고 4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셔서 이제 자동 말소가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봉천동 일대인 관악 벽산 블루밍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봉천역과는 뭐 거리가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테지만 뭐 아직도 이 주변 일대에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이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8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계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주택이 있는데 여기는 신도림 4차 아파트 이 편한 세상이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고 지금 35평대에 거의 한 6년째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채가 집이 있죠. 이 B 아파트인데 이 B 아파트는 기름뉴타운 일대의 6단지를 보유하고 계시고 2017년도에 4년짜리 단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셔서 지금 현재 4년이 넘어서 자동말소가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자 사연을 읽어보니 제가 예전부터 눈에 얘기했던 이 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 유지하고 5% 상한을 계속 지켜간다면 이 B 아파트에 있는 양도세 중과 배제뿐만 아니라 뭐 종부세 합산 배제는 당연히 받았고 그리고 A에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영상을 계속 잘 참고하셨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셨어요. 또 여기에 C라는 주택을 매수하셨는데 이 C라는 주택은 봉천동 일대에 있는 벽산 아파트라고 하셨습니다. 벽산 블루밍 여기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기름뉴타운과 달리 8년째 주택임대사업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얘는 아직 임대기간이 충족이 되지 않았는데 자진말소는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죠. 지금 현재 따라서 언제든지 세입자 동의를 얻으시면 자진말소를 하고 매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B라는 주택을 또 추가 매수하실 생각으로 있으신데 저는 각각 따로따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금액을 좀 합산해서 똘똘한 주택을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D라는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는데 저는 찬성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물건이 많으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우리 문자 사연에도 세금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도 신도림 4차에 종부세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4년짜리 단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 말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립유탄 6단지에 있는 공시가격도 종부세 합산이 돼서 종부세를 다음 해부터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D주택을 또 추가로 매수할 경우에 3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세금적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가면서 오히려 반대로 종부세에 대한 혜택을 받는 그런 추가주택 매수를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이렇게 무리하게 4주택으로 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이 3주택에서 일정 부분 처분을 해야 되는 주택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물량이 많다고 물건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엔 이 물건을 우리가 좀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화하는 이런 자본금이 좀 늘어나는 형태로 가야지 자산 증식에 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도림 4차 어느덧 20년 차가 됐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저는 정점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좀 시세 차익 실현을 해서 자본금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7억 정도의 매수를 하셨고 30평대 지금 매매 금액이 약 17억대 정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차익이 10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거 뭐 6년 거주한 거 뭐 장특공제 다 받고 양도세 계산하면 양도세가 약 한 8천 정도 나옵니다. 8천. 따라서 자본금은 약 한 9억 2천 정도가 발생이 되시는 거고 여기에 기름유탄과 봉천벽산 이 둘 중에 한 채는 꼭 매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집을 매수하셔도 무방하지만 저는 이왕이면 기름유탄 6단지를 좀 매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 기름유탄 5억 정도에 매수하셨고 지금 현재 11억 정도의 매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억 정도의 세금을 4년 임대 자동 말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고 계산을 해봤더니 약 2억 3천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가 한 4억 정도에 껴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내줘야 할 금액이 11억에 매도했다면 총 6억 3천을 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나한테 남는 자본금은 얼마가 남냐? 약 4억 7천 정도가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 A 신도림 4차와 B 기름유타운을 매도한 이후에 내 자본금이 총 얼마로 늘어났냐면 약 14억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현금이 총 11억 정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내 자본금은 총 25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25억 중에 우리는 지금 현재 봉천벽산에 전세가 약 4억 3천 정도 껴져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진 말소를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017년에 등록하셨기 때문에 세입자 동의를 얻으면 자진 말소를 할 수 있죠. 따라서 25억 중에 4억 3천을 내주고 우리는 이 집에다가 전입하셔야 됩니다. 이 거주 목적으로 이 신도림 4차에서 우리는 봉천벽산으로 거주 목적으로 옮겨 타시고 D라는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시는데 D라는 아파트는 25억 중에 4억 3천 빼주면 뭐 한 21억 정도 남죠. 이 21억으로 재개발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재개발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재개발을 보셔야 되는데 어디입니까? 한남 뉴타운 또는 방배 주택재건축 일대를 보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상급지 이동을 하지 못했던 상황을 상급지 이동을 하면서 지금 한남동 뿐만 아니라 방배동 일대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져 있는 이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한 25평 신청하는 데 있어서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리고 주택이기 때문에 빌라이기 때문에 사실 공시가격 합산이 얼마 되지 않죠. 봉천벽산 해봤자 뭐 얼마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매매 금액이 지금 뭐 11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가는 데 있어서 뭐 종부세 걱정 안 되시겠죠. 따라서 공동명의 하셔서 종부세 부담 덜시고 한남동 방배동 입주권으로 변경이 되면 그때부터는 종부세가 또 배제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 한 푼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또 덜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상급지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한남동 방배동으로 우리는 추가 매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 나중에 자산의 증식이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무리하게 세금적인 부담이 있는데 다주택으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물건 나도 모르게 또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일이 다 꼬여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확실한 핵심적 일대를 보시는 게 포인트다. 지금 한남도 1이 약 10년 차가 됐는데 26평이 25억에 지금 매매가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평당 1억이에요. 평당 1억. 그렇다면 만약에 뭐 한남동이나 방배동 일대에 나온다면 내가 총 매입한 금액은 뭐 한 1억, 22억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 뭐 한 25평 기준에서 11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마진은 지금 당연히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한남동 일대에서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된다면 한남도 일가 거의 뭐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훨씬 더 자산의 증식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닙니다. 결코. 따라서 우리는 4주택으로 가는 것보다 종부세를 좀 줄여가면서 똘똘한 1주택을 보유하면서 우리는 또 거주하는 쪽으로 아파트를 또 옮겨 탈 수도 있죠. 그런 방향으로 가시고 이렇게 자본금을 늘려가면서 자산의 증식을 빠른 속도로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 반드시 이렇게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리플레이로 다시 돌려가면서 이해하시길 바라겠고 우리는 8년 임대, 4년 임대, 자진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신도림 아파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 받고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년짜리는 당연히 자동 말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팔아도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8년 임대에는 자진 말소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고 내가 거주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고 같은 30평대니까 당연히 무방하겠죠. 여기가 훨씬 더 신축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